네, 안녕하세요. 예, 유재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킷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품은 요 제품이고요. 디오크. 예, 굉장히 간단한 타이틀의 제품인데요. MJ 미니어처에서 이번에 최신 제품 라인업으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아마 올 이번 달 중순부터 이제 아마 예약 판매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 제품 자, 이게 보시면 최근에 이제 버스트나 이런 이제 어떤 제품 출시가 이제 오크라든가 이런 크리처류라든가 아니면 SF류의 어떤 그런 라인업으로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최근에 어떤 경향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제품이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서 발맞춰서 이제 아마 나올 수도 있었던, 이게 이렇게 나오게 된 어떤 그런 과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요 제품은 타이틀은 이렇게 간단한데요. 간단치는 않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별로 간단치는 않고, 아마 제가 이제 좀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원형사는 이제 이충식 씨라고, 이분이 이제 원형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페인팅은 앤슨 천이라는 아마 중국 페인터인 것 같아요. 중국 작가가 페인팅을 했는데 아주 훌륭합니다. 예, 굉장히 보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아주 훌륭한 페인팅을 하셨고요. 자, 그럼 내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부품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부품들이 많은 편이고요. 제가 이거 좀 꺼내놨었는데, 자, 보시면 제일 먼저 이제 몸통을 한번 보겠습니다. 몸통을 보시면 좀 크죠. 최근에 이제 조금씩 이제 흐름이 좀 바뀌긴 하는데, 이제 버스트라기보다는 이제 상반신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히스토릭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밀터리류 피겨들이 이제 대세를 이루면서도 계속 이제 이렇게 상반신이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반신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반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버스트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이제 과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상반신으로 나왔어요. 제가 볼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크리처류의 어떤 버스트는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고, 이제 본격적인 어떤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터닝 포인트에 맞는 어떤 그런 제품이 출시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상반신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보시면 언뜻 보시기에도 상당히 디테일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네. 디테일이 상당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머리털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상당히 공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 머리털뿐만 아니고 이 얼굴의 질감이라든가, 사실 버스트에서 얼굴 질감 넣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10인치 헤드에 보시면 이제 거기는 크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얼굴의 질감까지 우리가 이제 스컬프팅 할때 넣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지금 얼굴에 질감이 들어가 있다라는 건 상당히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되지? 정말 많은 어떤 손이 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피부 질감들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인 이제 뼈라든가 아니면 이빨 어떤 장식물들 있지 않습니까? 목걸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시면 어쨌든 조형 자체의 어떤 퀄러티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거는 나쁘지 않다. 야박하게 말하면 나쁘지 않다. 좀 좋게 말하면 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제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전체적인 몸통을 만들고 그거 외에 이제 2차적인 작업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덧붙이거든요. 이제 오너먼트 같은 거를. 근데 이 내용들, 그리고 여기 지금 이빨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분리시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아마 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고요. 근데 제가 이제 경험으로 볼 때는 이런 거는 상당히 쉽지가 않은 작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느 정도 잘 구현이 됐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몸통은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러면 이제 요 내용 요그 외에 이제 부속품들, 사실 이제 부속품들이 좀 있는데요. 좀 큼직큼직한 부속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이 어깨 갑주 부분이 이렇게 이제 별도로 또 들어가 있고요. 등 갑주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예, 이게 이제 어깨 갑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상당히 멋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완성된 모습을 보면 예, 이제 요거는 게이트, 예, 게이트들이 있어요. 딱 맞지는 않은데요. 뭐그 얘기를 들으면 이게 딱딱 맞을 거다. 조립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것도 예, 이렇게 딱 예. 이거 보면 상당히 잘 맞나요? 예, 정확하게 딱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요거는 그 무기류들이죠. 큰 대검, 예, 메인 무기. 요거를 이제 넣고요. 그 다음에 예, 요거는 이제 작은 무기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조형상에서 못 들어갔던 이제 뿔들을 여기다 이제 꼽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다 꼽는 거죠. 예. 갑주에다 꼽는 그 뿔들, 예, 이건 창과 메인 칼, 그리고 이건 이제 그 버스트.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 봤고요. 자, 어깨 한번 볼까요? 어깨 갑주 그견 보호대라고 해야 되나요? 이 보면 요게 상당히 요것도 질감 표현을 상당히 많이 해놨습니다. 마치 그 아주 거친 표면의 어떤 모습들, 그래서 뭐 거칠게 뭐 달아서 아니면 뭐 깨져나간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 놨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군 뭐요 정도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조립을 한번 해볼까요? 뭐 간단하게 한번 맞춰만 보겠습니다. 여기 이쪽이고요. 이게 게이트가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제가 한번 가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면 하고요. 칼 이제 뒤에 등 갑주를 붙이고 나서 이렇게 해서 그렇죠? 예. 그다음에 칼을 다시 붙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실루엣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좀더 붙여야겠네요. 자, 예,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작은 칼들, 창들, 그쵸? 창들을 한번 꼽아놓고, 아, 제 개인적으로는 창을 꼽아놓으니까 상당히 그, 뭐라 그러죠? 뽀대가 난다고 그러나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예. 이렇게 창을 꼽아 놓으니까 아주 멋집니다. 자, 보시면 그쵸?
그렇죠. 그리고 칼들 이것도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붙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 뿔을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갑주 어깨 갑주 위에다가 붙이면 완성인데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는 뭐 쉬운 구조는 아닙니다만 조립 자체는 그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관건은 여기서 관건은 이제 페인팅이 문제일 것 같아요. 페인팅이 자 박스아트 다행히 박스아트 굉장히 훌륭한 박스아트를 해주셔서 아주 좋습니다. 요거 그대로 따라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그 일단 이건 밀리터리나 히스토리류의 어떤 인형이 아니라 그냥 우리 상상력을 자극하는 오크, 크리처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인형이기 때문에 색상이 뭐 지정색이 뭐가 있다 뭐 이렇게 어떤 그 구애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본인이 하고 싶은 색깔 칠하셔도 될것 같고요. 물론 예, 오크류, 크리처류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푸른 빛의 피부색 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 감안하셔서 아예 빨간색의 어떤 피부를 난 원한다? 뭐 그러셔도 될것 같습니다.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그걸 누가 본 사람이 없으니까요. 어쨌든 나름대로 멋지게 페인팅을 한번 해보시고요. 즐겁게 모델링, 페인팅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혹시나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아는 대로 아는 선에서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